안녕하십니까. 김환균입니다. 한 해군 장교가 저희 PD 수첩을 찾아와 군대 내부의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영관급, 그것도 현역 장교가 군대 내 비리와 관련해 양심 선언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장교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군의 심장부인 계룡대에서 근무하던 엘리트 군인이었습니다. 현역 장교가 왜 언론사를 찾아와 양심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만나봤습니다. 한 현역 장교가 PD 수첩 취재진을 찾아왔다. 군대 내에 비리를 고발하겠다는 것이었다. 해군에 복무 중인 김영수 소령이었다. 군대는 그 어느 조직보다 엄격한 규율이 지배하는 곳이다. 현역 군인의 신분으로 조직 내부의 비리를 언론을 통해 폭로하는 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다고 한다. 먼저 제일 솔직하게 먼저 두렵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일어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근데 이 두려움이 저는 3년 반을 제 나름대로 준비를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견뎌왔듯이 앞으로 저한테 닥칠 이 고난도 제가 가족들하고 함께 견딜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소령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장교였다. 생도 시절 축구부 주장을 지내는 등 리더십을 발휘했다. 군에서는 보급병과에 근무하며 예산을 절감한 공로로 두 차례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특히 부대 내 다면 평가에서 동료와 선후배 장교로부터 우수한 점수를 받아왔다고 한다. 한 20여 년 가까이 이제 그 김영수령과 근무하면서 이 사람은 절대 어떤 비리에 연루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면 평가를 잘 준 거지. 이 사람이 다른 어떤 저 비리를 잘 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느꼈다 그러면 절대 다면 평가를 잘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근무처도 해군 본부와 계룡대 등 군대 내 핵심 요직이었다. 그런 엘리트 장교가 군율을 위반하면서 카메라 앞에 선 것이다. 군인 복무 규율 제17조 1항에 보면 군인의 신분으로서 대외 활동을 할 때는 관련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저는 군인 복무 규율 위반입니다. 군의 핵심에서 일해온 그 엘리트 장교가 네. 왜 이렇게 고난의 길을 자처하세요? 저희 사관생도 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관이 정의를 행함에 있어 닥쳐오는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가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3년 반을 이 사건을 가지고 투쟁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 군 자체적으로 이 정화 시스템이 중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역사라는 것은 어떤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어떤 개혁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떤 한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 계기는 항상 희생이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 내부의 정화 시스템이 정지됐다. 이것이 김영수 소령이 군법에 의한 처벌을 각오하면서까지 양심 선언을 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네, 최승호 PD. 네. 김영수 소령이 군 내부의 정화 시스템이 정지됐다. 이렇게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김영수 소령은 업무 중에 군납 비리를 목격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 절차에 따라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군 수사기관에 모두 5차례나 신고했지만 헌병과 군 검찰은 단 한 번도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을 뿐 아니라 수사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고 합니다. 김소령은 군대 내부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더 이상 없겠다고 판단했고 PD 수첩을 찾았습니다. 2006년
김영수 소령은 계룡대 근무 지원단에 부임했다. 계룡대 근무하는 육해공군 장병들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는 부대였다. 저희는 군수품과 그 예산을 다루는 직책이기 때문에 이제 전입 신고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지휘관한테 청렴 서약서를 합니다. 2006년도에 제가 청렴 서약서에는 어떠한 부패 행위도 하지 않는다. 부패 행위를 제의받거나 알게 됐을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2006년에 이제 하신 거네요. 이름 예. 이름이 여기 또 있고 예. 사인하시고. 2월 9일 날. 아,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서약을 하고 나서 이걸 항상 이제 책상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 놨습니다. 붙여 놓고 이걸 보면서 항상 근무를 했습니다. 부임한 지 두 달째 계룡대 독신장교 숙소에 비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 사업의 규모는 8,600만 원. 김소령은 3,000만 원 이상의 사업은 경쟁 입찰한다는 규정에 따라 가구류는 경쟁 입찰하고 전자제품은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그런데 상관인 관리처장이 이 보고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3천만 원 이상의 사업은 경쟁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 수의 계약을 줄 수 있도록 사업을 천만 원 단위로 분할해 발주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6,800만 원짜리를 한꺼번에 제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개 경쟁 입찰이 됩니다. 국가기업법에 5천만 원 이상이 공개 경쟁 계약이고 국방부 지침에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공개 경쟁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관리처장 해군 중령으로부터 분할하라는 수권으로 분할해서 비공개 수의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거를 제가 거부를 했고 그 친구 주장하는 대로 그 얘기가 사실이었으면 그런 기관에서 저 조사해가지고 그냥 내비뒀겠습니까? 거기에 공군 상사가 있었고 올해 3월 달에 국방부 검찰단에서 저와 대질신문을 할 때 그 분리발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김소령은 청렴서약서 규정에 따라 이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했다. 그래서 보고를 했더니 지휘관이 저를 불러서 하는 말이 미꾸라지 같은 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부임 오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정말 조용했고 잘 돌아갔는데 네가 부임해서 지금 이 업무를 하면서 이 맑은 물에 흙탕물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당장 딴 데로 보내라고 노발대발 하면서 지시를 했습니다. 내가 감찰 검증조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그걸 밝혀주겠다. 네. 네, 그렇게 했다면 내가 정식 조사를 해라. 네. 하고 내가 지시를 했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걔한테 욕할 필요가 뭐 있어. 내가 지휘관이 그걸 뭐 덮어둘라고 하면 네. 그걸 뭐가 시키려고 그랬으면 내가 검찰, 조사를 시키지도 않지. 참전설입니다. 아, 감찰을 받으시거나 이런 건 없었네요. 네, 그건 참전설이고요. 네네. 이 일을 계기로 김소령은 자신이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계룡대 근무 지원단의 계약 시스템과 절차, 구매 단가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부임 직전 3년 동안 전체 계약의 90% 이상이 비공개 수의 계약이었고 품목별로 특정 업체 계약이 집중된 사실을 발견했다. 제가 근무했던 개근단 근무지원단 같은 경우에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한두 건을 제외하고 수백 건이 다 그런 식으로 분할 수의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개 경쟁 입찰을 한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국가개혁법에는 수의계약을 할 때에도 두 업체 이상에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김소령이 확보한 부임 이전 견적서를 분석해봤다. 전자제품 구매의 경우 S업체와 L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했는데 대부분 S업체에 낙찰됐고 L업체는 탈락했다. L업체는 왜 번번이 떨어지면서 가격을 낮추지 않았을까? 견적서상의 주소를 따라 L업체를 찾아가 봤다. 아, 그러네. 여기 508-93이네. 도매점 이런 게 아니라 무슨 AS 하는 견적서상의 주소에는 L업체 대신 M업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에어컨 이전과 설치 전문점이었다.
거의 없어요. 밖에 나와서 일하십니까? 에어컨 이전 설치하고 AS하고 하니까 다 거기다가 살다시피 하지. 뭐 이렇게 도매로 이렇게 물건을 납품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설치하시는 분이네. 네, 네. 그런데 견적서 상에는 전자제품 도소매 업체라고 기록돼 있다. 이 견적서를 말하자면은 견적서 자체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권 선생님을 뭐 주소나 이름을 대신 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여기서 답변을 해야 되죠? 언론에서 왜 그쪽을 제가 조사를 받으면 뭐 검찰이나 어디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언론에서도 취재를 하죠. 예. 아 그럼 제가 의무적으로 꼭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낙찰받은 S 업체 대표에게 탈락한 L 업체와 무슨 관계인지 물어봤다. 하는 데는 계속 같이 들어가는데 계속 떨어져요. 한 번. 일반 업체기도 하고 같이 사서 팔기도 하고 다니까 같이 하는. 근데 왜 협력 업체인데 경쟁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냐 이거죠. 김소령이 부임하기 이전엔 특정 업체가 들러리를 설 업체의 견적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과거에 그 제 전임자가 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제가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저한테 계약 그 견적서를 제출했던 그 업체가 다른 업체 견적서를 같이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보통 세 장을 가져옵니다. 특정 업체가 경쟁 업체의 견적서까지 직접 작성한 흔적도 발견됐다. 경쟁 관계인 두 업체의 필적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유사했다. 전문가에게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책자를 쓸 때 받침 기억을 연결해 쓰는 습관과 아라비아 숫자 0을 연결해 쓰는 습관 등 유사성이 발견됐다. 한액으로 해서 연결해서 쓰는데 이런 모양은 아 이거는 정말 동일한 필적이다.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이게 누구 필적이에요? 이게 지금 영업하는 사람의 필적입니까? 우리는 우리 견적서만 내주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걸 뭐 우리 다른 데 가서 하나 받아와라 해서 넣어줬겠죠? 그러지 않았는데 남 견적 막 써가지고 갖다 줬겠어요? 사무실에 빈 견적서를 준비해두고 병사들에게 견적서를 쓰도록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빈 견적서는 많이 갖고는 있었죠. 그리고 또 뭐 비슷한 경우를 보자면 또 뭐 업무의 편의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 실제로 계약을 하는 부서 있잖아요. 그런 쪽에 가면 이제 실제 자주 거래하는 업체들 도장도 많이 갖고 있었었고. 근데 담당관님이 지시를 하면 그걸 저희가 써서 결제를 받죠. 그런 식이었죠. 계약한 금액이. 김소령은 담당자들이 시중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에 계약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프린터가 그 당시에 396만 원에 뭐 같은 모델이 C3500이라는 모델이 수의계약이 됐고 조달청에는 286만 원에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차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조달청이 수의계약 대비해서 약 72% 수준입니다. 가구류의 경우도 적정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계약이 체결됐다고 한다. 최소 잡아서 3분의 1이 국고 손실이 됐고 그 금액은 약 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몇 년 동안 10억인가요? 3년 동안? 예, 03년부터 05년까지. 물건을 비싸게 구매함으로써 해군이 3억 9천만 원, 계룡대 근무 지원단이 3억 5천만 원, 공군이 1억 9천만 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김소령은 수의 계약의 관행을 깨고 시장 조사와 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 단가를 대폭 낮추었다. 그 견적서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한번 뽑아 드릴까요? 예, 예. 14만 원에 2005년도에 이제 이 계룡대에 들어간 거고 사장님은 요게 8만 5천 원이네요. 예, 예, 그렇죠. 8만 5천 원. 그 당시 7개월 동안에 제가 약 5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던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업무 개선을 통해 국고 손실을 방지했지만 이 시기 근무 평정에서 김소령은 최하 점수인 2등급을 받았다. 호봉이 6개월이 누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징계를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받으면 전역 심사를 받게 됩니다. 제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최하 점수인 2등급을 부여한 사람은 김소령의 직속 상관인 군수처장이었다. 2등급을 준 근거가 뭔지 물어봤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네. 자랑하면 못한다고 쓰는 그런 양비양진해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못하니까 못하다고 똑같은 이야기 두 번, 세 번 하니까 싫은 소리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파란치범이라든지 부대의 어떤 그 욕을 되게 한 사람이 아닌가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어떤 업무 때문에 마찰이 있다고 해서 뭐 일을 줬다.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부임한 지 7개월 만에 김소령에게 타부대로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사유는 업무 적응 미숙. 제가 강제 전출이 됐습니다. 전출 사유는 업무 적응 미숙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특정 업체 수익 계약을 주고 그 대가로 인해서 이 대가를 받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업무에 제가 적응을 못했던 겁니다. 업무 적응 미숙이 아니라 업무를 너무 잘해서 아무래도 제가 간 것 같아요. 너무 잘해서 너무 많이 부딪히니까. 해군은 새 근무지로 간 김소령에게 5개월 동안 병사의 책상을 함께 쓰도록 하는 등 수모를 주었다고 한다. 그 책상을 같이 쓰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일병이 일을 할 때는 저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동기 사무실에 가거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라서 옥상에 갔고 그래서 5개월 동안을 거의 옥상에서 보냈습니다. 남편이 그 전출을 당한 거를 아셨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한 몇 개월 지나서 도시락을 좀 싸줬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왜 그냥 식당 밥 맛있고 싸고 좋은데 그냥 식당에서 먹지나 힘든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본부 쪽 식당이니까 이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본인이 밥을 먹으러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굶은 것도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 게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많이 가슴이 아프죠. 네, 책상을 사병과 같이 쓰게 했다. 김소령으로서는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겠네요. 네.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서 국가 예산을 절감한 장교에게 최하위 근무 평정을 준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근무 평정이 개인 감정을 기초로 해서 불공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했고 국가권익위원회가 해군의 삭제를 요청해서 결국 삭제 처리되었습니다. 결국 없었던 일로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억 4천만 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 김영수 소령이 제기한 국고 손실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은 고사하고 징계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소령은 군 수사기관이 군납 비리를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영수 소령은 육군 헌병대 군수처장이 분리발주를 지시한 사실을 고발했다. 육군 헌병대대는 완성되지 않은 사건이라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김소령은 두 번째로 해군 헌병대를 찾아 분리발주를 지시한 사실을 고발했다. 해군 헌병대 정모 중령은 이 사건을 조사한 끝에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저한테 불법 업무 지시를 한 사실도 없고 과거에 불법적으로 군납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공식적인 결론이고 또 비공식적인 것은 저를 불러서
네가 문제 삼지 않는다면 사과를 받아주겠다. 김소령은 세 번째로 국방부 검찰단을 찾았다. 분리발주를 지시한 군수처장과 고단가 수의 계약으로 국고 손실을 초래한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은 고소사건으로 인정하지 않고 진정사건으로 처리해 차일피일 수사를 미뤘다고 한다. 수사관 손모 준이는 적극적으로 수사해주겠다며 김소령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래서 뭐 향응은 요구한 거는 제가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겠다. 뭐 술 한잔 사는 거 생각을 했는데 이 갑자기 이제 그 술자리가 끝나고 택시를 타고 본인이 이 행차를 본인이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따라가서 거기에서 제가 카드하고 현금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성상납이 된 겁니다. 검찰 수사관이 부적절한 향응 및 성접대를 받아 조기 전역 조치된 사실이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증거 부족 등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육군 헌병, 해군 헌병, 그리고 군 검찰까지 세 차례나 수사 요청을 했지만 결국 이 문제는 무혐의 결정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김영수 소령은 드디어 군 외부에 있는 기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김소령은 네 번째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았다. 소극적인 수사로 수의 계약으로 인한 국고 손실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위원회 조사관은 직접 계룡대로 내려가 고단가 수의 계약으로 인한 국고 손실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계룡대 근무 지원단의 구매 가격이 시장 조사 가격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소령의 주장이 상당히 근거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사무용 비품들이 시중 가격보다 높게 구매됐다는 걸 일부를 확인했고 그다음에 그때 이미 그 조달청에서 하는 G2B 즉 나라 장터를 통해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시기가 됐었는데도 그때까지 그런 행위가 없었더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첩했다. 조사본부는 계룡대 현지에서 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9억 4천만 원의 국고 손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담당관들의 업무 태만으로 9억 4천만 원의 국고를 손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수사 결과를 김장수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법규에는 군 수사기관이 입건한 사건은 군검찰에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군검찰 대신 해군과 계룡대 근무 지원단에 징계 등 처리를 위임했다. 현행 법상은 그런 저 사건을 비리나 그 불법 부패 관련된 사건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찰에다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현재 돼 있어요. 군법원법 228조에 나와 있어요. 상당히 많은 액수가 10억에 가까운 돈의 국고에 손실을 입혔는데 그 국고 손실죄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도 충분히 뭐 구성 요건을 검토해 볼 수 있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장관이 볼 때 곤혹스러운 우리가 모르는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뭔가 수뇌부가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바가 있구나. 아니면 뭐가 누군가가 연루돼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이 사람들도 좀 스탠스가 애매하구나. 그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일을 한 거죠, 정말. 수사 책임은 다시 해군 수사단으로 넘어갔지만 1년 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던 정모 대령이 단장으로 와 있었다. 수사 결과 관련자들은 면죄부를 받았다. 5명은 징계 회부조차 되지 않았고 2명은 징계 회부됐지만 유야무야돼 결국은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관련자들이 일부 구매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법적 검토 결과 긴급 소요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 행위로 판단해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즉, 가구와 전자제품을
높은 단가로 수의계약한 것이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 행위였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디까지를 긴급 소요로 볼 것이냐다. 국가계약법에는 천재지변이나 작전상의 병력 이동 등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 책상을 새로 넣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책상을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럼 바꿔주는 사업이 긴급소요에 해당되느냐라고 하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면 해군 수사단은 국고 손실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구입한 가구나 전자제품의 실물을 확인하지 못해 시중 가격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보면 해군 관련 사항 3억 9천만 원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실물을 확인할 수 없어 국고 낭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실물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 모순이 되는 게 실질적으로 국가 청렴이 당시에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은 그 실물을 확인했습니다. 수사가 부실한 게 아니고요. 수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 실물을 확인하면 어떻게 가격 차이가 나고 뭐가 문제라는 걸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 확인이 되면 그 확인에 따라서 다음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가격 차이가 나면 왜 나느냐? 그러면 어떤 대가를 받았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최초의 시작 단계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시면 됩니다. 네. 9억 4천만 원의 국고 손실은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것이 수사의 결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군납 비리 수사에서는 관련자들이 계좌를 추적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해군 헌병, 군 검찰 등은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해 왔던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건이 이대로 묻혀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국방부 검찰단은 앞서 벌어진 1, 2차 수사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해서 세 번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했는데 한 관련자의 계좌에서만 8억 원대의 자금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를 방해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국방부 검찰단이 세 번째 수사를 시작했다. 위치에 있었던 검찰은 이번에 처음으로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했다. 김소령이 문제를 제기한 지 3년 만의 일이었다. 먼저 해군 비품 계약 담당으로 군납업자들과 직접 접촉했던 K 상사의 계좌에서 미심쩍은 돈의 흐름이 포착됐다. 계약 담당 K 상사는 출처가 명확치 않은 현금을 본인 명의로 본인의 계좌에 입금했다. 계약 담당으로 근무한 기간에 급여와 관련이 없는 현금이 매달 150만 원 정도 입금된 것이었다. 어떤 경위로 현금 거래를 하게 되었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계약 담당 K 상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한다. 2004년에 해군 비품류 계약 관련해서 저희가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네, 저는 뭐 대상 할 말이 없습니다. 취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좀... 아닙니다. 대상 할 말이 없습니다. 군납업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구매 발주를 했던 해군 비품 구매 담당 K 상사의 계좌에서도 미심쩍은 돈이 발견됐다. 본인의 급여를 제외하고도 무려 8억 원의 돈이 오갔다고 한다.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2천만 원씩을 받습니다. 송금을 받아서 4천만 원을 다시 제3자에게 10월 11일 날 입금을 합니다. 이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수사가 집중됐다. K 상사는 이 돈이 해군 경리서기관 LC 등의 돈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계좌에는 여러 명으로부터 수시로 현금이 입금됐다. K준장의 돈 2천만 원과 오모 대령의 돈 2억 원도 입금됐는데 오대령은 이 돈이 사업자금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렇게 모인 돈은 해군 경리서기관 L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소령은 L서기관이 해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설명했다.
해군 내에서의 이 서기관의 이 평가와 소문은 인맥 관계가 매우 넓고 그리고 이 군납을 할 때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 계약에 대해서 매우 깊이 관여를 했다. 장관의 보고를 하니까. 네. 제일이 이제 동물질 위생사. 예. 개별 인지부를 강진돼 있고 뭐 지금 이렇게 나오네 지금요. 그래요? 그 절차를 갖다가 저 정말 하고 싶습니다. 예. 하고 싶은데. 국방부 검찰단은 구매 담당 K 상사를 긴급 체포하고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구매 담당 K 상사는 L 서기관 등의 돈이라는 당초의 진술을 번복했다. 최근에 그 김 상사가 검찰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8억 중에 2억은 도박을 해서 따서 입금을 시킨 거고 나머지 6억은 이 계룡대 지역에 있는 보급 부사관의 총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회식비를 거둔 거라고 지금 현재는 밝혔고. 그런데 부사관들의 회식비로 보기에는 돈의 규모가 크다. 보통 회식을 하게 되면 많이 나와도 10만 원 이상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의 입금이 많습니다. 어느 쪽의 진술이 사실일까? 구매 담당 K 상사를 찾아가 보았다. 내셨습니다. 아, 저 MBC에서 왔습니다. 네요. 아, 저희들이 좀 취재하고 있는 게 있어서요. 그래도 다 지금 내용 다 이야기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세요? 지금 저 인터뷰 요구 할 그게 없으니까요. 예예. 인터뷰에서 다 그 내용 그대로 하세요. 그런데 계좌 추적 직후 개혁 담당 K 상사의 자살 소동이 벌어졌다. 개혁 담당 K 상사가 지난 8월 작성한 경위서를 입수했다. 아내까지 검찰단에 오게 한 사실이 미안해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수면제와 술을 복용하고 쓰러졌다고 적었다. 그런데 병원 측은 수면제 복용이나 자살 얘기는 없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런 이상이 없으니까 태어난 거예요. 아, 이상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상이 있으면 입원시켰죠. 혹시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그 언급이 있습니까? 수면제를 만약에 먹었다면 수면제를 갖고 왔겠죠. 원래 약을 먹게 되면 그 약을 가져오는 게 원칙이거든요. K 상사를 병원까지 데리고 갔던 동료 부사관과 연락이 닿았다. 일단 술이 취해진 것 같아가지고 네. 모시고 왔는데 약간 깨어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병원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병원을 일단 친구로 연락해가지고 예. 엠브라스 타고 병원 간 거. 그 자살 기도를 해가지고 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뭐 이런 얘기는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은 K 상사가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약을 먹었다. 약을 먹었다는 게 그 의사가 얘기하는 건가요? 그 부인이 그렇게 말 이야기를 했던가요? 몇 차례 연락을 했지만 계약 담당 K 상사를 만날 수 없었다. 저기 음독을 하신 적이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없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이 뭡니까?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끊겠습니다. 자살 소동 이후 계약 담당 K 상사는 대전 국군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했다. 사유는 심한 스트레스였다. 김 상사의 입원으로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다. 이런 가운데 8억 원의 계좌가 발견됐던 구매 담당 K 상사도 스트레스를 이유로 국군 대전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했다. 두 사람의 핵심 관계자를 소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혐의자들이 정신병원 입원 등을 사유로 소환에 불응하거나 구속영장 청구 시 영장이 기각되고 업체 관계자를 비롯한 참고인들이 소환에 불응하는 등 매우 조직적,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느낌입니다.
해군 측은 초기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한다. 저를 담당한 검찰관이 해군 중사입니다. 그 담당 검찰관에게 무수히 많은 해군 검찰관들이 전화를 해서 수사 진행 상황을 계속 물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예,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이 됐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사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답변했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이러한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필요했을까요?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달 중순 8억 원대 계좌의 실제 소유자로 지목되기도 했던 엘모 서기관이 검찰단에 소환됐다. 이때 해군 수뇌부 가운데 한 명이 조사를 받던 엘 서기관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사받던 엘 서기관의 휴대폰에 찍혀있던 전화번호를 추적했다. 휴대전화의 주인은 서울의 한 택시 기사였다. 반갑습니다. 강 씨는 택시를 탄 승객이 부탁을 해 전화기를 빌려주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받을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전화를 하면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제 전화로 좀 전화를 했으면 얘기를 해서 그래서 손님한테 빌려드렸습니다. 통화 내용도 기억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이 X냐. 근데 그쪽에서 그렇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아니다. 그 목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진짜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다. 자꾸 그러더니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를 거셨나요? 안 거셨나요? 바로 또 전화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상대편에서 여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바로 전화를 끊더라고요. 말도 안 하고. 강 씨는 해군 지휘부의 사진 가운데서 법무실장 K대령의 사진을 보고 그날 탔던 손님이라고 지목했다. 얼굴 형태하고 눈매가 비슷합니다. 법무실장은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운영, 군의 형사정책 등 법무 운영에 관해서 해군 참모총장을 보좌하는 참모다. 해군 법무실장이 조사를 받던 L 서기관에게 왜 전화를 했던 것일까? 그건 이 서기관이 그 이제 우리 좀 친합니다. 부인이 전화 받으러 갔는데 사람이 왜 안 오느냐 합니다. 자꾸. 그래서 뭐 안 오니까 제가 왜 그래 안 가는가 하고 확인을 한 겁니다. 근데 계룡대에서 확인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건 우리 지도관으로 나서 이해한대로. 이해한대로요? 그거하고 제가 이해한 거는 무슨 법무실장님 휴대폰이 충분히 사용 가능한데 왜 택시기사한테 빌려서 왔습니까? 아, 그거는 거의 안에 있으면서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싶어. 아까 그런 오해가 있을까 싶어. 그래서 같은 거. 그것이 수의계약일 때. 군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서기관과 참모총장을 보조하는 법무실장이 무슨 관계인지 물어봤다. 그러네요. 이 서기관은 좀 마당발입니다. 예. 마당발이고 돌아가는 걸 잘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돌아가는 거 뭐지? 군에서는 그런 게 좀, 또 법무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물어보시면 법무관들 이외에는 잘 안 어울리는데. 예.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만나고 소주도 한 잔, 이 의미지. 군사기관에서 볼 때는 해군의 법무실장님께서 수사를 독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사를 비호한다. 아, 이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비호의 책임자,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걸 왜 자격증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검찰단 수사관들은 법무실장 등 해군 측의 움직임을 상당한 압력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제가 아마 조만간 아마 자리를 갖다 옮길 것 같습니다. 뭐 가는데. 그러면 전혀 바로 하겠지만 원래 저를 소말리아 보내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소말리아를? 예, 왜냐면 문책성으로. 문책성으로? 뭘 문책을 한다는 거예요? 수사를 왜 했냐 하다가 제 스스로가 좀 불편했습니다. 예예. 그래서 이 수사에 있어서 저를 좀 제외시켜줄 수 없느냐. 네. 그렇게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셨었고요. 해군이 수사를 방해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군 참모총장이 이 사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06년도 고소 사건에 해가 무혐의가 나오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부풀리가 다른 걸 고소하고
또 뭐 예민하면 자꾸 부풀려고 이런 식으로 자꾸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해군 자체 내에서 모든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문제점을 다 불가지고 내용이 또 없는 내용이 터지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망각을 하고 자기 일신을 위해서 그런 뭐 책임 없는 뭐 그중에 사실인 건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다 수사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사람의 말을 빌어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해군이 매도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해군 수뇌부의 이 같은 태도로 볼 때 이번에도 사실 규명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게 왜 안 없어지냐면요. 그 군납 비리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있고요. 그 이득을 얻는 사람이 반드시 높은 사람입니다. 군의 구조상, 명령 체계상.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윗사람의 의지가 바뀌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고요. 그간 공익 제보자를 배신자로 매도해 온 것이 우리 사회였다. 이런 현실에서 김영수 소령은 군대 내부의 비리를 고발했다. 지금 이제 부대 들어가시면은 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네. 예, 두렵거나 그런 마음은 없으세요 혹시? 물론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입었던 이 군복을 벗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항상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 기회 군납 비리의 사슬을 끊을 것인지 공익 제보자의 희생을 지켜봐야 할 것인지 우리 사회가 시험대에 올랐다. 네, 혐의자 중 한 사람의 계좌에서 발견된 8억 원대의 자금, 이것이 어떤 자금이냐, 이걸 밝혀내는 게 중요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리베이트인지, 또 그 차원을 넘어서 뭔가 다른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군검찰단은 그것이 어떤 성격의 자금인지 아직 명쾌하게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 자금의 성격을 밝혀내느냐, 못 밝히느냐가 수사의 초점일 뿐만 아니라 군의 정화 시스템을 복원할 의지가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네, 최승호 PD 수고했습니다. 네. 김영수 소령 자신의 일신을 위해 벌이는 일이다. 어제 국회 해군 국정감사에서 정옥근 해군 참모총장이 김소령을 비난하면서 한 발언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확인했듯이 3년 동안 9억 4천만 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비리에 관련된 사람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받고 군대 내부의 비리를 고발한 군인은 설 곳을 잃게 된다면 우리 군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이 김영수 소령이 제기한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